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아주 따뜻한 그런 환대를 받았습니다. 야당이나 뭐 일부 정치 세력들은 신랄하게 여러분들 비판을 하고 또 중국의 반응은 지나치게 여러분들 신경질적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광역시 시장으로 있는 홍준표 씨가 말한 것처럼 지난 30년간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은 적이 있냐. 그것이 아마 솔직한 그리고 객관적인 그리고 대단히 중립적인 그런 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본인의 의사를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밝히는데 그런 면을 봐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핵가닥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버드대학의 케네디 행정대학원이죠. 케네디 스쿨을 방문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 그 일본인 출신 분이 한 분 학생이 질문을 했더구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더라도 한일 관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당연하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이 한일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견고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본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와 관련된 그리고 한일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또 이 한일 관계가 또 크게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이런 점을 아마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 정부가 해온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 정권에 따라서 대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에 따라서 너무나 큰 그런 변화를 겪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그 어떤 나라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미국도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초당적으로 환영 의사를 피력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대단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그리고 상하원 합동회의 그리고 만찬장에서의 그런 또 좋은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아주 다 극찬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분들이 그만큼 이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뉴데일리 신문이 다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대한 친구고 함께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 의원들 58명 일제히 환영 메시지. 뭐 의회에서 58차례의 박수를 받고 23차례의 기립 박수를 해서 14분 정도 의회 연설이 길어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을 공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함을 표현한 것은 대단히 인상적인 일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30년간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계셨지만 이 가운데 이렇게 환대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과찬이 아닌 거죠. 그 의원 50여 명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그 미국의 여러분들 대부분 상원 하원 의원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발신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야말로 환대한 거죠. 여기 보시기에는 당초 30분 예정했던 연설은 도중에 1분 2분마다 의원들의 박수와 기립박수가 쏟아지는 바람에 예상보다 길어졌고 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대통령의 셀카와 사인 요청을 하는 미국 의원들로 본회의장의 열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따뜻함을 필요한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거죠. 켈빈 메카시 현재 미국 공화당의 거의 1등인 거죠. 하원의장이니까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친구 그레이트 프렌드고 경제협력과 집단방해에 대한 한국의 약속은 두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아시아를 위해서 평화, 번영, 자유를 정할 것이다. 맥코넬은 상원에서 가장 뭐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은 강력한 민주주의, 혁신적인 시장경제, 핵심 군사동맹이란 우리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문정권 하에서는 얼마나 끄끄러웠습니까? 그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는 케미칼이 참 잘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 전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뭐죠? 대척점에 있었죠. 서로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언어가 다르긴 하지만 사람이 케미칼이 맞으려면은 생각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나 달랐던 거죠. 미국하고 끈끈이 여러분들 맞붙어가 여러분들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미 관계가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또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일본인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한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참 아픔이자 또 좀 슬픔은 대외 정책이 그야말로 크게 이렇게 진폭을 그린다는 겁니다. 대부분 어느 나라를 불문하건지 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진폭의 폭이 좀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명 바뀌게 되면은 한일 관계나 이런 부분이 막 격동의 경 소위 이야기해서 절벽 끝으로 이름 내몰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러운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정상인들입니다. 뭐 개딸이니 뭐 딸개니 뭐 이렇게 하더라도 대부분이 정상이고 세금 열심히 내고 법 어기지 않고 아이들 이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이게 대다수 이름 한국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다수 한국인들이 정치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도구나 수단만 여러분들 제대로 작동되게 되면은 그렇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대외정책이 완전히 뭡니까? 180도 달라져가지고 주변의 우방국들하고 이런 것들 갈등을 겪는 일들이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선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이게 최근에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예, 기초의원선거까지 손을 다 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필요할 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런 선거는 동시 지방선거는 뭐가 있습니까? 구의회 의원인 기초의원 그 다음에 도 차원에서 강력의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도지사 광역시장 그렇게 나누지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기초의원까지 손을 댄 겁니다. 손을 댔다는 게 뭡니까? 예. 울산 남구 나의 15%란 게 뭐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범하는 이 저 금지하는 득표수 증감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충북 청주, 전북 군산, 경북 포항.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2021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남 통영 나 선거구를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서 50%나 이런 표를 옮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 막을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크게 여러분들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마치고 오셔서 고생은 하셨지만 이 문제 국민들이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작동 체제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 보완이나 이런 것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행사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해가지고 제야 전문가나 제가 이렇게 또 분석해가지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아우성 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지금 또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라는 것이 또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금 내고 사는 입장에서는 조선 사람처럼 어떻게 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정권을 이렇게 빼앗겨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